먼저 숫자녀 괴숙자의 주인공인 배우 전혜빈 씨 무대 위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전혜빈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요즘 뷰티 프로그램에 MC로 활약하신 만큼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 의상도 정말 봄이 선뜻 다가온 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혜빈 씨가 단독 주연을 꿰찬 숫자녀 괴숙자에서는 또 어떤 연기 변신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먼저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더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계신 기자님. 네, 이어서 우측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혜빈 씨의 다양한 연기 변신 기대하겠고요. 자, 다음은 안우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숫자의 든든한 수호천사이자 연하남 혜준 역할의 안우현 씨. 네, 반갑습니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네요. 아까 동시에 두 분이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숙자가 부러워지기도 하고요. 네, 멍멍미라는 말이 유행인데 또 멍멍미를 보여주면서도 숙자 앞에서는 상남자의 반전 매력을 보여줄 안우현 씨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할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 두 분을 무대 위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주인공 전혜빈 씨와 안우현 씨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섬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케미가 좋을 것 같은데요. 연상 연하 커플의 설렘을 보여줄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시선을 맞춰서 왼쪽부터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정면에 계신 기자님. 네, 끝으로 우측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녀 괴숙자의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김영석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굉장히 젊은 감독님이시네요. 저는 감독님과의 포토타임은 잘 진행해 본 적 없는데 괜찮으시죠, 감독님? 좀 쑥스러우신가요? 왼쪽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의상도 굉장히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자, 이어서 정면에 계신 기자님. 다 함께 화이팅 같은 거 해볼까요? 화이팅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화이팅! 네, 이어서 우측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아주 사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의 마스코트죠.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다정하게 포즈 취해주시고 옥수수의 마스코트. 아,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나요?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예. 아이고, 이게 우리 배우분들께서 에스코트를 또 친히 해주고 계시네요. 와. 자, 옥수수 괜찮죠? 앞에 보입니까? 네, 좋습니다. 자, 함께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 서주실까요? 감독님도 좀 붙어주시고요. 네, 옥수수를 통해서 독점 공개될 숫자녀 괴숙자, 네, 옥수수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면에 계신 기자님 향해 주세요. 옥수수 화이팅 할 수 있을까요? 옥수수 팔 화이팅 돼요? 아, 팔이 좀 짧지만 되네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 네, 옥수수가 올라오니까 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 괜찮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수고하셨고 감독님 옥수수 다 무대 아래로 잠시만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 조심해서 오세요. 또 이렇게 우리 배우분들이 옥수수를 에스코트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목소리 참 귀엽네요. 자리가 정리되는 대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인사말 및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숫자녀 개숫자 연출을 맡은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고스러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열심히 잘 찍었으니까 네, 정말 재밌고 좋은 드라마거든요. 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숙자 역의 전혜빈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 좋은 이야기 많이 또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개숙자 드라마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숫자녀 개숙자의 혜준 역을 맡은 안우연입니다. 정말 기자님들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굉장히 호흡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도 좋아 보이는데 먼저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숫자녀 개숙자는 사전에 파일럿 영상으로도 큰 화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각본도 직접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는지 기획 의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 그 온라인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땡땡녀로 대변되는 이렇게 여혐 문화가 생기고 이게 약간 지금 이제 2017년, 18년이 됐는데 이렇게 가족 오락관처럼 남자 대 여자로 싸우고 있고 이런 모습이 조금 좀 아쉬워서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너무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좀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여혐 중에 이렇게 약간 좀 여성의 이렇게 속물에 대한 좀 비난이 유독 많잖아요. 그래서 속물성에 대한.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좀 정점에 있는 어떤 속물이라는 모습의 정점에 있는 그런 캐릭터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인공이신 전혜빈 씨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전혜빈 씨의 도도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까칠하지만 여린 모습이 확 와닿았거든요. 많은 이런 에피소드들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대리만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에 임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처음에 사실 모바일 드라마가 저 또한 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좀 고민을 아무래도 하게 됐는데요. 대본이 너무너무 좋아서 좀 받는 순간 단숨에 읽어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 개숙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많은 비혼 여성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래도 미치고 사는 게 살긴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시선이나 뭐 억압으로 인해서 미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개숙자를 연기하면서 저 또한 뭔가 좀 할 말 다 하고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맡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대신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하지만 또 그 완벽한 그 철병녀에서 철병녀지만 또 반대로 또 굉장히 여리고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을 만났구나 싶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네, 이 역할 정말 전혜빈 씨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숙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그녀의 수호천사 혜준이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안우현 씨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혜준이라는 캐릭터 밀크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밀크남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부드럽고 함께하고 싶은 연안함, 갖고 싶은 연안함 느낌이 나는데요. 기사님들께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나온 게 밀크남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지금 말로 나온 게 연하남이라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제 연하남이면 이제 매력 포인트가 귀여움과 귀엽지만 여자들도 너무 동생 같고 애기 같으면 남자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귀엽지만 조금은 남자 같은 매력이 보였으면 하는 포인트가 이제 중점이고, 아까 감독님 이 작품 이제 하게 된 계기에 보충 설명을 하자면, 감독님이 원래 래퍼셨는데 그래요? 랩 그만두고 쓰게 되셨다고 분명히 저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아니, 그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감독님 사실인가요? 래퍼셨나요? 소시적에 잠깐 취미 활동을 했었습니다. 멜론 차트에도 노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래퍼로 활동할 때 예명만 가르쳐 나중에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의 또 색다른 이력까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드라마가 감독님께서 각본까지 맡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세 분께서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또 드라마를 재밌게 찍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촬영을 하면서 뭐 배우 사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고요, 감독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이제 출연자 배우들끼리 장난쳤던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센 얘기들이어서 잘 얘기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배우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연극하신 배우분들이 많이 출연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조금 그 전에 뵌 적도 없고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단숨에 저희를 베스트 프렌드로 만들어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여기 안나 역할로 나온 안은진이라는 배우님이 야한 삼행시를 좀 19금으로. 이게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장난을 쳤던 사건들이 많은데 삼행시를 짓고 어떠한 단어들이나 주어들 가지고 삼행시 지어봐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나봐요. 네,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그런 사건 때문에 많이 친해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럼 배우들 간의 케미가 또 작품 속에서도 분명히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영상을 보면 숫자에 집착하는 숫자녀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는데, 평소 전혜빈 씨의 실제 성격이나 습관이랑 비춰볼 때, 이 점은 난 정말 숫자랑 비슷하다, 아니면 이 점은 나랑 정말 숫자랑 다르다 하는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숫자를 원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수에 좀 약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들에 대한 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메꿔끊음이 확실한 건 좋지만, 뭐랄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성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자라는 캐릭터랑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 내가 정해놓은 그런 룰대로 거기에 맞춰 살면 미치는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가끔씩은 조금 계속자처럼 살아야 되는, 똑부러지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캐릭터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감독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20, 30대 직장 여성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실 텐데요,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0, 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일단 실제로 그 20, 30대 특히 이제 직장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해서 그 대본을 쓰기도 했고, 뭐 저도 30대로서 주변에 이제 그 30대 친구들의 그런 어떤 뭐 결혼을 한 친구들도 있고 안 한 친구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데, 그런 좀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또 좀 여성 중심의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으로 공감이 되고 유쾌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30대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드라마가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계속자가 기존 드라마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고 전혜빈 씨는 또 계속자의 어떤 부분에 특히 공감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혜빈 씨에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자면 드라마 속에서는 좀 철벽녀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좀 철벽녀 스타일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 30대 여성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많았는데 그 드라마들과 차별점이 일단 뭐였나요?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그 로맨스의 진행이라든지 어떤 사건의 진행이 타 드라마보다는 좀 더 여성 중심적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숫자녀 계속자에 관련된 어떤 서사와 그다음에 또 일상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조금 더 과장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에피소드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편하고 공감도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혜빈 씨에게 질문인데 어떤 점이 가장 공감이 가셨어요? 사실 매 에피소드마다 공감 가는 그 한 몇 개의 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 직장인 여성들이 겪는 뭐 육아와 또 그 직장 내에서 갖는 그 갈등들이나 육아 분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에피소드 그리고 혹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게 믿겨지지 않는 나이가 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것들이나 아니 내가 막 설레거나 이런 감정을 갖는다는 것에 점점점 무뎌지고 있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일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겠어. 혹은 아직까지 그 결혼과 그 사랑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는 일보다는 사랑이야.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여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매해 거기 각각 캐릭터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저도 약간 좀 철벽녀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나이가 이렇게 좀 들면 들수록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횟수도 좀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다가온다 해도 그게 사실 사실인지 자꾸 의심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방패 같은 게 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전혜빈 씨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 진짜 30대 여성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방패를 빨리 없애버릴 만한 멋진 사랑이 또 찾아오기를 응원하겠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또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안우현 씨께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혜준 씨 역할은, 혜준의 역할은 연하남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짝사랑하는 숙자 앞에서는 또 거친 상남자의 방력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중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우현 씨 본인의 평소 모습은 어떤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요? 지킬 앤 하이드예요. 아, 그런가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가 제가 짝사랑을 안 해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는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망하고 해서 말을 못했던 것들인데 먼저 좋아해서 들이댔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거가 무서워서 왠지 짝사랑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생각했던 건데 예전엔 몰랐는데 예, 아무래도 저는 짝사랑은 많이 안 해봤고 사랑받는 쪽으로 연애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혜준이는 짝사랑을 정말 성격인데 그 일단 사랑에서는 혜준이가 하는 그런 짝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예, 저랑... 거리가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럼 제대로 짝사랑을 좀 하셨겠네요. 네. 처음으로. 네. 성격적으로는 혜준이처럼 좀 남자답게 리드하는 편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예, 이 작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혜준이가 그 전 얘기는 안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드라마 나온 거에서는 좀 리드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혜준이가. 네. 전혜빈 씨가 봤을 때는 안우현 씨 어떤가요? 성격이 멍멍미에 가깝나요? 상남자에 가깝나요? 전 처음에 혜준 씨 마셨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누나 누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 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 내에서는 이제 막 그렇게 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배우이고 남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회식을 했는데 우연히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보니까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이렇게 멍멍이 넘치는 혜준이는 없어지고 갑자기 상남자가 추리닝을 체육복을 입고 이렇게 네. 걸어 들어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본인 성격과 정반대인 연기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지. 원래는 굉장히 남자답고 네. 또 굉장히 위트 있어요. 그래서 네. 뭐 현장에서도 굉장히 뭐 현장을 웃게 만들어주는 마스코트 역할도 많이 했었었고 모든 분위기를 잘 책임졌죠. 연하남으로서 또 상남자로서 뭐 멍멍미 하여튼간 모든 매력들이 가득 있는 그런 친구예요.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실제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지진 않군요. 네,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서 안우현 씨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시면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제작 발표의 질문, 공식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저희 드라마 정말 열심히 촬영했고 예, 좋은 배우분들 그리고 좋은 스태프분들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널리 이렇게 보시고 좋다면은 좀 더 널리 이렇게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어떤 캐릭터보다도 좀 특별히 애착을 많이 가지고 연기한 드라마였는데요. 여기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 한번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정말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제 곧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첫 방송인데요. 저희도 많이 기대되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분명히 좋은 평가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발걸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전에 그 영상 살짝 봤을 때 전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킹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돈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 때문에 이제 일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30대. 근데 이제 숙자녀 개숙자에 나오는 이제 숙자 누나는 어떠한 상처 때문에 숫자라는 거에 얽매이면서 이런 삶을 살게 된 누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슬프고 그 옆에서 제가 뭔가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이번 작품에서 정말 좀 뜻깊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연기를 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세 분께 좀 양해 말씀을 그리고 기자님들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가 조금 이렇게 끝나기는 아쉽다라는 추가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드려도 될까요? 끝인사를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감독님, 이 두 분을 섭외하셨을 때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두 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주인공으로 섭외를 하셨나요? 네, 뭐 사실 정말 제 위시리스트에 정말 있었던 배우분들인데 일단은 뭐 혜빈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혜빈 씨 연기하는 걸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 좀 그 이미지나 어떤 제가 이 계속자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좀 더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좀 아우라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는 배우분하고 꼭 이 계속자 작업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정말 저는 혜빈 씨가 딱이라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정말 그 이상이었고 우연 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출연작을 보고 알게 됐는데 이미지가 혜준이랑 너무 잘 맞았고 그다음에 그 사실 비교적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제가 느낀 그 배우의 아우라가 조금 깊은 내면이 좀 깊은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결과적으로 정말 너무 만족하고 제 기대 이상의 배우분들이었다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훈하네요. 전혜빈 씨는 이 드라마에서 봤을 때 굉장히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또 외로움이 있는 숙자잖아요. 숙자처럼 좀 외로움이 느껴질 땐 특별히 뭐 가시는 장소라던가 취미라던가 힐링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쌓아두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털어내지 않으면 좀 얼룩같이 남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이제 뭔가 쌓였을 때는 세신을 하러 갑니다. 세신을 하고 목욕을 나면, 가시는군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이렇게 그 단어를 쓰기가 제가 좀 민망해서 세신을 하고 나면 온몸에 이렇게 묻어있던 모든 그 스트레스나 뭐 상처 막 이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아서 제 주변에 뭐 친한 친구들 좀 힘들어하고 있으면 데리고 이제 목욕탕을 같이 가요. 그러면 다들 이제 기분 좋아하고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배우로서 사실 공중 목욕탕을 이용하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여성 전용으로 가서 이렇게 팩 붙이고 네. 그렇군요. 새로운 방법의 네. 힐링 포인트네요. 목욕탕이 힐링 장소다. 예, 세신하는 것이 좋다. 네, 좋습니다. 안우현 씨는 혹시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저는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뭐 운동이라는 게 헬스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지만 이제 농구 같은 거 좀 활동적인 거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더라고요. 네. 운동을 평상시에 잘 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네. 이제 어렸을 때 좀 다쳤던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하거나 너무 격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 적정선에서 하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이 네. 드라마에서도 안우현 씨 그렇게 막 운동하거나 좀 남자다움을 뽐내는 에피소드나 장면이 있었을까요? 정말 아쉽게도 그게 없어서 제가 시즌2를 가야겠네요. 네, 권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감독님 시즌2에는 예, 안우현 씨가 이렇게 운동하고 권투하고 이러는 모습도 권투 선수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가장 이 장면, 이 에피소드는 내가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다 하는 에피소드, 장면 하나 추천해 주시면 기다렸다가 눈여겼다가 꼭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실 정말 다 애정이 가고 정말 너무 다 매 신들이 다 그런데 정말 굳이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제 혜준이와 숙자가 이렇게 철길에서 이렇게 예, 혜준이를 부축하고 걷다가 이렇게 뭔가 케미가 폭발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그 장면에서 또 숙자의 가슴 아픈 과거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 둘의 유년기가 펼쳐지고 이런
그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조금 잘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그게 한 중반 후반쯤 가면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에피소드 5에 있고요. 그 5 중후반부에 나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그렇군요.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뭔가 이렇게 라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래퍼셔서 예, 귀 네.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안우현 씨는 그 역할에서도 연상녀를 휘어잡는 매력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실제 안우현 씨가 여심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지금 옥수수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라이브로 보고 계시거든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심 공략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태까지 만났던 분들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한두 달 저는 이제 누굴 만날 때 한두 달 정도 알고 지낸 다음에 만나는데 한두 달 만나면서 관심이 가는데 그분도 저에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뭔가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저는 저만의 뭔가 포인트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나 제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생김? 아니 그 겉보기에 이제 어려 보인다는 얘기들도 조금씩 듣고 좀 뭔가 아까 애기 같다고 하셨고 멍멍미? 네. 근데 생각보다 성격이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기엔 우현 씨는요 굉장히 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솔직해요. 본인 이야기를 좀 스스럼 없이 이렇게 상대방한테 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잘 들어주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좋은 친구처럼 다가갔다가 또 갑자기 그 멍멍미랑 그 상남자의 그 혼합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맛으로 한 여성분들을 이렇게 홀리는 게 아닐까. 혼합 아이스크림. 네, 혼합 아이스크림. 볼매네요, 볼매. 이야기가 잘 통하고 잘 들어주는 남자. 그게 또 안우현 씨의 여심 공략 키포인트가 아닐까 하는데요. 안우현 씨가 그럼 옆에서 봤을 때 전혜빈 씨의 매력은 어떤 거였나요? 너무 많죠? 하나,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왔고요. 한 다섯 가지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다섯 가지만요? 네, 너무 많으니까. 예. 우선 그 혜빈 누나 이제 모르고 처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차가워 보이셔서 조금 무서우실까? 선배님이시고 어떠실까?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만나봤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이시고 너무 이쁘시고 너무 늘씬하시고 성격도 좋으신데 정말 잘 챙겨주세요. 저희 드라마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배우분이 배우 선배님이신데 저희 모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 주시고 연기도 흐트럼없이 계속 무게 있게 딱 잡고 가주시고 해서 정말 든든하고 좋은 선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네. 전혜빈 씨 근데 실제로 봤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대면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실물 보고 정말 깜짝 놀란 여배우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이 두 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드는데 감독님이 보셨을 때 촬영장에서의 케미는 어땠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로맨스 씬이 있으면 이제 촬영을 하면은 제가 그 이렇게 뜯어 말릴 정도로 둘이 인간 케미가 말씀 잘못하시면 네. 실장가 못 갑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과장이 있었나요? 예. 네. 아무튼 너무 이렇게 정말 호흡이 좋았고 이미 촬영하면서 되게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고 그게 이렇게 작품에 잘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감독님이 이 작품의 목표는 뭔가요? 시즌 뭐
10까지 가는 거? 저야 뭐,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렇게 작품이고, 진짜 이번에 만난 배우들도 정말 진짜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정말 가능하다면, 진짜, 이렇게 어설픈 시즌제 말고, 정말 그, 좀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제로. 왜냐면 숫자에 관련된 건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 많이 겪고 있고, 뭐,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얘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자님들의 질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이 나와서 중간에 좀 마지막 인사를 드렸는데 대신에 끝인사는 함께 일어나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숙자녀 개숙자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옥수수에서 독점으로 공개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